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분야마다 다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가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앞서가려고 밤낮 없이 불철주야 기업들은 어쩌면 혈안이 되다시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1등하고 싶어서, 어뜸이 되고 싶어서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안에 같은 한 직장의 동료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기업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무능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경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한 가정에도 같은 식구인데도 서로 경쟁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육상 경기에는 특히 장거리를 경주하는 선수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상 선수 가운데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성공할 것 같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인생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보면 다섯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내 남편일 수가 있고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도대체 왜 이럴까?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 안에서 이 원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는 어떤이야? 너는 1등이야. 너 인생은 1등 인생이며 너는 명품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자가 이 땅에서 화려한 어떤 프로필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이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했더니 천국에 돌아갔더니 이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뜸 되고 싶냐? 너 첫째가 되고 싶니? 너 1등 인생 되고 싶니? 그렇다면 너 종의 자리에 서라, 말씀합니다. 이 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에 또다시 많은 직분자들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 가운데 종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진정 하나님 누구를 보고 너는 큰 자라고 말씀할까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전혀 성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지 않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첫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으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되지 않으면 두 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며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 칭찬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업주가 군림을 해버리면 힘으로 지배할 때 이 기업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오너가 사원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리에 설 때에 모든 사원들에게 그 기업주는 오너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종의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이 자리에 서로 사랑으로 한 가정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서로 섬기는 자리에서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를 쓰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누구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대접받으려고 온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 섬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주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늘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이며 너는 첫째가 될 것이며 으뜸이 되게 하리라.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첫째가 될 수가 있고 으뜸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경력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일 뿐입니다. 능력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제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국가가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명품 국가가 되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 특별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인류 인생이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큰 자가 되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말씀들은 한 번도 사람이 입을 빌리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안전합니다.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올려준 사람,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오신 이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숨겨주셨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주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이 다 찢겨주시고 그분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낭만입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육이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져 버리면 겸손밖에 남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 자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기 원하고 어뜸되기 원하고 천국의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서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미리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요셉은 성승장구해야 됩니다. 순풍에 돛단듯이 그 인생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이 17살 때에 그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들어갔던 곳은 낯선 이국 땅 애굽에서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는 바로왕에게 권력서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 정치가입니다. 대정치가입니다. 애굽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기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자연히 애굽의 권력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디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모두가 정치가들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정치가들을 접하면서 장차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 정치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정치가 집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 섬기게 하시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정치가가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을 시중드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치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섬긴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 정치가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숨기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숨기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참한 것 같고 내가
점점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오늘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40세까지 왕자로 있었고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이곳에 40년 동안 그런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마감되었을 때 다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발탁하게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 광야로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허송 세월을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 그곳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그 장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미스테리의 인물입니다. 어쩌면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신비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 장인을 추적을 하면 모세가 황급하게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을 왔는데 자신은 도망을 온다고 왔는데 그 지옥의 사막으로 도망을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 나중에 장인되는 딸들이 양을 치고 돌아오다가 우물가에 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우물가에 있던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훗날에 장인이 된 모세의 장인된 이 사람이 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오늘은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물었을 때에 이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오늘 이렇게 일찍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출애굽기 2장 20절에 나중에 모세의 장인 되는 이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데리고 와서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올 것을 이 미디안 제사장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성경 강좌입니다.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이방 민족의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론 제사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불순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개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사람이 최고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리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모세 장인이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떡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또 추적을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최소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대민족이
광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 지도자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과 전부 다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쪼이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하나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세를 그 장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서성은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성경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제도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제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수천 년을 흘러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 군대의 조직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의 조직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모세 장인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군대 조직이 그렇습니다.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그리고 소대, 분대.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모세의 장인이 만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의 제도가 군대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섬기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이 미디안 광야가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바로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미리 하나님은 그 광야의 모든 지형을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다 알게 하셨고 미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여 반드시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험이 마감이 됐을 때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 사람은 자기가 섬긴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섬겼더니 그 자신이 섬긴 그 축복을 자신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면 그 축복이 내가 받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이 반문한다면 윤호균 목사, 너는 누구의 수종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수종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이 수종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더니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섬긴 모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놀라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제2인자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가장 측근에서, 모세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주신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한나 어머니는 성전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는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무엘은 자연히 그 성전에서 기어다니면서 아이가
점점 장성할 때에 누구를 섬깁니까? 엘리 제사장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섬겼더니 바로 그 자리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배를 이어서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섬겼더니 모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섭니다. 사무엘이 엘리에 섬겼더니 엘리 자리에 사무엘이 섰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가리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자리에 엘리사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7년 우리 마감을 하고 2018년을 또 준비합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이제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주여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섬기는 자가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뜸된 자, 첫째 가는 사람들,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내년 2018년에 화강교를 책임지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은 섬기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서로 섬기고 교회가 서로서로 섬길 때에 이 국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범사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